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보던 젊은 양반이 또 이렇게요. 젊은 양반. 젊은 양반. 맞아, 젊은 양반.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의도 상네. 안 먹잖아. 오늘 잘 좀 봐주십시오. 그래. 고민이 좀 많아서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조금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우리 보살에 찾아왔네. 조금? 조금. 이름? 임창정. 본명입니다. 올해 몇 살이지? 올해 만으로 미국 나이로. 그러니까 48. 48? 예,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47인 것 같아요. 48. 47입니다. 8, 8. 아니 11월 달에 사... 이게 아니야. 우리가 늘 얘기하던 내일 모레 시은이라고 하는 게 아니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럼, 행복하게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길 왜 왔을까? 이제 뭐 제가 늘 꿈꿔왔던 계획 중에 하나가 이 좋은 후배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나라 문화 사업에 이바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치. 딱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아이돌 만들고 후배들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아, 이거 엄청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기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코로나가 만 근 2년을 그냥 내야 되는데 그냥 스톱만 하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더 늦으면 안 되겠다. 나도 나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현역으로 좀 활동하고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좀 탁탁탁해서 내 계획은 오 이렇게 돼서 내년에 탁탁탁해서 내 계획은 오 이렇게 돼서 내년에 이렇게 딱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10분 남았는데 좀 압축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미안한데 너가 아무리 유명하고 뭐 이걸 떠나서 우리는 굉장히 평등해. 시간이 정해져 있어. 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시간이야. 아니 당황해 보여요? 많이 당황해 보여요? 맞아, 얘기해줘. 오늘은 들어줄게요. 그래서 그래서 내년 봄에 이제 처음에 걸그룹이 나오는데 이 다음에 보이그룹이 나오고 솔로도 나오고 계속 나와. 나와요. 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시 또 잘 안 되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왜냐면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아이돌 한다라는 게 대충 처음 한 팀 지금 걸그룹 하고 있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총 자금이 지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더 들었어요. 3배 정도 더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가의 시기를 놓쳐서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제가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좀 경비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0이 돼버렸어요. 그게 0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계속 여태까지 제가 벌었던 사비를 예, 그거를 이제 좀 깨고 팔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식이 다섯인데 이걸 계속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사업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좀 후에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좀 애들로 팀 하나 만들어도 애들이 크면 다섯 명으로 팀 한번 만들어도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걔네들이 이제 잘 커서 좀 만회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만회해. 하고 예.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원래 예전에 그 자식을 많이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는 터진다. 그러니까 하나는 온 거야. 애들의 덕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다 허리를 졸라 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뭐 방송국에 계속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아직 데뷔하기 전이니까 그 친구들이 뭐 활동하기 위해서 뭐 사진도 찍고 샵도 다녀야 되고 그 비용을 좀 줄이려면 메이크업도 직접 좀 배우고 해. 메이크업도 직접 좀 배우고 해. 헤어도 좀 헤어도 배워서 좀 하고 옷도 좀 만들어 집에서 틈틈이 해가지고 왜냐면 돈은
창조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조금씩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꾸려나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이게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나도 뭐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뭐 뮤직비디오 한 찍는데도 막 뭐 10억 이상 들어가고 막 그런다니까 돈이 다 물어보진 그걸 않겠지만 줄여야 돼. 그걸 줄여야 돼. 뮤직비디오를 요즘 누가 도대체 뮤직비디오에 뮤직비디오 기억나는 뮤직비디오 있어? 요즘? 나 있지. 아 예전에 우리 조성모의 아시나. 아 그러니까 그거 그 시대가 아니잖아. 근데 요즘 뮤직비디오에 그렇게 힘을 주고 돈을 막 다 털어가지고 해도 뮤직비디오를 안 본다고. 나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찍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찍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줄여야 된다. 찍었는데? 줄여. 다음부터. 찍었는데 줄여. 그리고 그런 데다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 노래가 좋으면 그 노래만 딱 듣고도 어? 야 이거 뭐야 하고 찾아서 듣는 시장.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왜 뮤직비디오를 잘 찍냐면 그걸로 외국 팬들은 그걸로 통해서 보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단 터진 다음에 잘 찍자 이거야. 터지기 전에 미리 잘 찍지 말고. 터지기 전에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외국에. 일단은 한국에서 터져서 노래가 좋고 춤이 좋다 그래서 한국 팬이 많아지면 외국 팬들이 유입이 돼요. 일단 터트리고 나서 잘 찍자 이거. 터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뮤직비디오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건 그건 나는 좀. 맞아. 줄여야 돼. 맞아. 줄여야 돼. 너무 막 뭐 어디 가서 찍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게 약간 좀 허세다 이거지. 허세. 일단은 뭐 걸그룹 땐 드렸으니까 보이 때 아끼면 되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대형 기획사 사장님들 보면 다 방송 쪽에 손을 놨거든. 창정이는 본인 일도 하면서 그것도 하려고 하니까는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를 난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근데 그거는 팔자야. 왜냐면 창정이는 가만히 쉬어가지고 집에서 조용히 쉬어라. 돈 집에다 쌓아놓고 쉬어라 그래도 못 쉴 사람이. 맞아요. 내가 볼 때 이런 거지. 뭐 걸그룹, 보이그룹 냈는데 안 됐어. 망했어. 한 번 그만둘 수 있겠지. 그럼 관뒀다가 내가 볼 때 한 6, 7년 정도 있다가 아, 못 이룬 꿈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또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없어. 제가 이미 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 거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야, 그러면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지. 대박인 거 같아.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역할은 보통 사람 마음은 정해져 있어 어느 쪽. 한 번 더 들으려 온 거야 그냥. 거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을 해줘. 전화기 좀 갖고 오라고 우리 매니저한테 전화기 좀 갖고 오라고. 왜 왜. 저 고민 중에 또 이번에 내가 새 앨범 나오는데 타이틀곡을 아직 못 정했어. 미안한데 지금 저 시간이 한 번만 기다려. 한 번만. 시간이 달랑달랑 하거든. 선생님 한 번만. 나 저번에 여기 저번에 전화 연결도 해주고. 아, 네 했지. 네 했지. 수능을 보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계속 또다시 사람 후렴구가 생각이 나는 거 가지고 위로 좀 해줘 형이.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나 여기 또 지분 좀 있어. 좀만 하고 전화기 좀 갖고 오라고. 내가 지금 17집 앨범인데 내가 이제 옛날에 막 문을 여시어 늑대 한 개총을 막 빠른 노래를 한단 말이야. 코믹적인 그런 댄스를. 이런 노래도 타령을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좀 서브 타이틀 개념이고 발라드를 먼저 타이틀을 했었는데 이 서브 타이틀이랑 이 빠른 노래가 되게 좀 이슈될 수 있을 만한 아, 노래가 나왔어? 나왔는데. 아, 그럼 우리가 들어보면 아주 나왔는 건 아니고 한 60-70% 돼 있는데 우리 앞에 네 마디만 들으면 다 아니까. 그럼 걱정 안 돼. 무조건 알아. 그래서 이 빠른 노래를 가서 이렇게 좀 벌써 느낌이 오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제목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이게 제목이라고?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나트실
좋다. 난 이걸 원했는데 딱 나왔어. 어, 노래 좋다, 이거. 일단 이거랑 이제 발라드. 어, 이거 너무 좋다. 멜로디도 좋고. 올겨울 그 남자가 온다. 임창정이 부릅니다. 이 뒤에는 좀 있다가 나중에 이거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 야, 근데 너무 어렵다. 사실은 빠른 노래가 우리가 듣기 전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 발라드도 나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우리 세대에는 그 향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창정의 노래를 우리는 그때 다 따라 불렀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 앨범에 꼭 내야 되나? 따로 따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 뭐냐면 정규 앨범에 10곡 정도를 넣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서 그러면 다른 노래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좋은 노래를 넣으면 팬들이 다 알아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 넣기로 한 것 중에 탈락한 노래가 있잖아. 아니 없어요. 딱 맞춰서요. 그래서 그런 타이틀곡 하려고 하는 이 사실 발라드가 요게 확정이 또 아니에요. 그치? 요게 확정이 또 아니에요. 그치? 발라드도 하나 정도만 앞부분만 또 들려도 그 두 개를 또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예. 이거 들어봐야 돼. 왜냐면 다 얘기해 줄게. 들어봐. 이런 느낌. 발라드 두 곡 중에 뭐가 난지 너랑 나랑 동시에 얘기하자. 자, 가만 있어. 앞에 게 1번, 이거 2번. 뒤에 게 2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번. 2번. 2번은 임창정이야. 아니, 그리고 2번이 뭐가? 더 좋아할 노래. 왜냐면 앞에 노래 좋은데 좀 어려워. 부르기도 어렵고 부르기가 어렵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중간에도 막 너무 어렵다. 뒤에는 너무 좋고 메시지도 아주 간결하게 딱 귀에 꽂히는 노래. 이걸로 안 하려고 했었나 본데. 아니 또 아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그래요? 자, 우리 손 들어 봅시다. 여기서 아 진짜로 1번인지 2번인지 그냥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번도 맞네. 비슷해. 반반이야. 반반이야. 아니 저쪽에도 있잖아 2번이. 오디오 감독이 2번이면 끝인 거야. 창정아, 오디오 감독이 2번이면 저 사람은 몇천 소리를 막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는데 2번이잖아. 이거를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모니터를 많이 해본 결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번이 어딜 따라 불러야 되지? 자, 듣기는 좋은데 내가 요 얘기를 해줄게. 네. 대중이 그거를 따라 부를 엄두 자체가 나지 않나.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다 갑자기 다시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막 그 멜로디가 쉽지 않아. 그런데 2번은 한 번에 빡 느낌이 강하게 오고 오케이. 우리들이 늘 그 사람의 노래를 부를 때 소주 한 잔을 들으면서 결혼을 해줘도 이미 나에게를 들으면 막 여러 가지 막 알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막 힘들고 슬프고 사랑할 때 늘 불렀던 노래가 이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난 계속 머릿속에 사랑은 얄미나비나봐 그게 아니, 너무 세가지고 아예 여기에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발라드가
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요번에는 그냥 이걸로 그러면 요번에 뮤직비디오를 좀 힘을 줘갖고 옛날에 소주 한잔 느낌 드라마 타이즈로 찍었어요.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영화 느낌으로 찍었는데 주연이 이제 황정민 그리고 하지원, 고경표, 경수진 그리고 나 이렇게 나와요. 무슨 노래? 뭐냐 뮤직비디오는 영화기 때문에 어떤 노래도 얼려도 되니까 아직 타이틀은 안 정해져. 아니 근데 트로트가 싫어요에는 그래서 말하는 건데 그 트로트를 하려면 이제 또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돼요. 들어보셨으니까 이 트로트에 투자를 좀 시간이 얼마 안 해요 진짜 뮤직비디오 얼마 안 해. 터졌어? 아니 노래 좋다면서 여기 됐어. 지금 돈을 다 써갖고 뮤직비디오 CG가 돈이 없어. 아, 요즘 핸드폰으로 찍는 게 유행이야. 맞아. 직접 찍어. 직접. 그러면 재능 기부라도 좀 해서 좀 출연을 좀. 나는 얄미운 나비인 내가 하면 되겠어. 오케이 얄미운 나비야. 나비 분장 입고. 얄미운 거에 저거니까. 우리 선생님도 좀 출연을 좀. 어렸을 때 시간이 아버지 등에 업혀서 가는 거를 업히는 걸 장훈이가 해. 아버지가 질질 끌면서 업고 가는 거를.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잖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재밌잖아.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창정이 진짜 어렵게 왔는데 그래. 가기 전에 우리 보살 시청자들한테 그래도 노래 한 곡 히트곡 좀 메들리로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요즘 녹음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 고맙게 이렇게 상담해주고 했으니까 짧게 제가 복채로 노래로 듣고 싶어하는 노래 딱 얘기하면 내가 딱 그 부분만 딱 자. 그래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랑 누구나 하는 흔한 이야기 시작의 이유도 헤어짐의 이유도 그땐 모르기에 그저 치열한 날들 우린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 이미 나에게로 이미 나에게로 하여 집착하게 만든 너 방황에 지쳐 쓰러져 버린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생각하면 날 찾을 수 있니 이미 나에게로 하여 집착하게 만든 너 자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도 좀 랜덤으로 딱 하나씩 하면 바로 할게요 제가 소주 한 잔 와 이거는 뭐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얘가 하는 거에 따라서 아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14반기요. 임창정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찝었다 결과 고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자! 이야! 자! 이야! 일단은 평소랑은 안 좋아진다. 사업은 너무 해서 평소랑. 자, 잘 생각해. 오늘 저 아주 딱 맞는 괴가 나와서 들어. 이걸 깨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지금 붙고 있는 거야. 아 대박이다. 반대로 봐봐 여기. 아, 나는 진짜 이게 우리. 후배들을 위한 그 마음인지 어떤 거든지 이게 깨지라고 하는 게 다시 하나로 지금 붙고 있어서 완성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겨라 이런 얘기. 과정. 사실 연기, 노래, 사업 뭐 모든 게 다 그동안 정말 잘 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뭘 하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가슴이 후련해 그냥. 보살 시청자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응원해주시죠. 화이팅! 아, 가슴이 후련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내가 그렇게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마음 먹은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서 더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1번 할 거예요. 걔들 막비야, 막비. 그렇게나 나는 써. 그건 고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그 노래가 사실 반응이 진짜 너무 많이 좋아서 그 곡을 먼저 할 것도 좀 생각 중인데 이 가을에 그걸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뭐 끝났으니까 장훈아 형한테 투자할 사람 너뿐이야. 직접 찍어. 직접.